여러분, 저는 오늘 궁극의 일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시작할 당시 목표 세 가지 중 지소미아는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양대 악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정체를 드러내는 3대 국정농단 의혹, 즉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를 샅샅이 파헤치고 그 주모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단식에 들어갔고 국민의 성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훈을 얻었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태만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명령 받들기를 지체하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고 또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시즌2 시즌3가 지속될 것입니다. 당의 과감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가 다양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통합의 명제는 이겁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통합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통합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강력한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 세력 모두가 소화를 넘어서 대화를 충실히 따를 것을 호소드립니다. 통합 논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앞장서서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식 이전의 자유한국당과 그 이후의 자유한국당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